공항과 항만에 있는 중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중구가 고용 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중구.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인천항의 국제 여객 운송 실적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이용 여객 수는 전년과 비교해 97% 급감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구의 고용위기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 재추진보다는 인천공항 산업생태계 복원 중심의 정책 방향 전환이 제시됐습니다. 공항, 항공 관련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은 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걸림돌입니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운영지침에도 뭐 수도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든가,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있어서의 뭐 수도권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인천연구원은 지역 주도 공모형 일자리 사업,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제시하며 실천 과제로 산업 고용 위기 대응 지역 협의체 구성, 고용 위기 전문가 자문단 구축, 중구 일자리 종합 지원 센터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기초 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해 관계자들이나 관계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고, 지금 서로 이번에 고용 위기 지역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준비해서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